자, 우리나라 개그계의 보물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이런 노래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세계를 지금 듣고 계신 빠라라라라라라 이거 글자가 안 맞는데 발표한 열정의 아이콘이자 축가의 여왕인 개가수 조혜련 씨를 오늘 스페셜 초대석에서 만나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음 정확해야지. 바나나 날라 밤바. 아, 바나나 날라 밤바. 밤바가 바나나 날르는 네. 거예요. 앞에 준비되어 아. 있잖아요. 어, 바나나 우리 야, 세트까지 해놨어요. 또 배고픈 라디오 네. 또 이렇게 또 크흐. 사왔다. 응? 어? 너무 너무 고맙다. 선배가 나와서 사왔어. 선배가 나와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아니, 저기래매 꿀디래매. 네. 맞아요. 꿀디래. 왜 꿀이 떨어져서 아니면 꿀꿀거려서. 네. 이? 어, 단도직입적으로 나오시군요. 뭐야? 두 가지를 중언했었어요. 중언? 네. 아, 두 가지 의미가 곱죠. 같이 들어가게. 그리고 뭐 듣는 분들은 이름이 네. 뭐예요? 듣는 분들 출출이들. 출출이들. 라디오가 배고픈 라디오라 출출한 아, 사람들이. 배고픈 라디오 이름을 네. 유민상 씨가 직접 짰다며요.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원래는 뭐 맛있는 라디오도 있다가 아. 여러 가지한테 배고픈 게 오히려. 배고픈 라디오가 뭔가 네. 들으면서 네. 이렇게 채우고 싶어. 그렇죠. 우리 그래서 먹을 것도 엄청 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시간대가 또 이제 6시 이제 퇴근하거나 집에 가서 네. 저녁 먹을 때쯤이니까. 그렇지. 딱이잖아요. PPL도 들어와요? 예, PPL은 아직은. 아, 그래? 애기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10월 달에 시작했더만요. 맞아요. 어, 이제는 자리 잡을 거야. 예. 선배님 뭐 사실 뭐 라디오 다 지금 다 한 바퀴 다 도셨잖아요. 아직 뭐 조금 몇 개 남았어요. 예. 아, 더 돌아야 돼요? 더 돌아야 돼. 아, 그렇게 돌았는데 더 돌아요? 아, 근데 진짜 기쁜 예. 게 네. 개그맨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 지금 다 다녀보시니까 거의 다 그렇죠. 어, 방방이 뭐 거의 뭐 이쪽 딘딘도 거의 개그맨이니까. 예. 어, 딘딘 희극인 회비 내는 걸로. 내야 돼. 쟤도 웃기는 게 5초마다 한 번씩 터뜨리니까. 딘딘 한해 이런 친구들은 말이죠. 희극인 씨 모임 있으면 나오라 그래야 됩니다. 그럼 한해는 네. 또 걔 닮았잖아. 누구야? 남창이 네. 닮았잖아. 맞다. 스물이 해 다. 맞아, 맞아, 맞아. 다 우리 쪽이죠. 네. 저 이제 7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네네. 이제 뭐 한번 했다 어때 지금 아직은 뭐 애기라 이번에 응. 청취율 조금 이제 올라갔고 그래? 전보다 조금 낮았어요. 봐라 민상아 네. 너무 오르잖아 네. 내려갈 빛밖에 없어요. 지금도 지금 이만큼 오른 건 또 무서워요. 아유 차차차차 올라가야 돼. 아, 조금 조금씩 너무 한 중요한 번에 거는 네. 방송국이 안 기다려준다. 네. 그렇죠 그렇죠. 조절하면서 예. 올라가야 돼요. 예, 맞아요. 나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 신문 기사 헤드라인 하나 뽑자면 유민상 라디오 청취율 1등 부담스러워. 어, 예. 우리는 2등만 하고 싶어요. 진짜? 2등으로 갑시다. 예, 2등 어. 정도만 하고 싶어요. 우리는 배고프지만 2등은 갈 테니까 여러분 좀 예. 손님 좀 많이 끌어와 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예. 손님, 자 일단 네. 자 우리 본 저기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네. 그 전에 우리 출출이들이 지금 문자가 많이 났습니다. 출출이들. 맞아요. 8645 네. 출출이 우와 네. 조혜련님 오늘 두 분 케미가 너무 기대됩니다. 아, 또 얼마나 재밌으려고. 이렇게 네. 장재인이 바나나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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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바. 네. 날라 듣기에 정확하게는 안 들리거든요 이게. 네. 날라 날라로 들었어요. 들으면서 사람들. 바나나 먹을 거예요. 바나나는 그렇지. 사실 몸에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혈압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륨 많이 들어 있고 너무 좋아요. 김은실 출출이 조혜련 언니 아까 김해에서 강의 잘 들었어요. 반가웠어요. 김해에서 왔어 지금. 네, 진짜예요? 김해에서 유민상이 유민상이 라디오 하려고 지금 와, 날라왔어. 바쁘다 바쁘다 하시는데 장난 아니야. 오늘 또 이제 이렇게 강연이 와. 있어가지고 아유 네. 은실님 거기 있었구나. 야, 말씀해주신 세 가지 있지 않을게요. 네. 45살에 첫애랑 띠동갑아기 키운다고 육아 우울증인데 오늘 힐링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 세상에 제가 세 가지를 뭘 했냐면 네. 우리의 의식 수준을 올려라. 그러려면 첫 번째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책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키워야 된다.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오 강연 다니시네. 아유 강연도 이제 거기서도 노래 한 곡 합니까? 네 곡 했어요. 강연인가요 그게? 예? 네? 강연이에요? 네, 플러스 알파로 해갖고 딱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오늘 잘 들어주잖아? 노래 들어가요. 아나까나만 들어가겠어? 사랑의 펀치 준비되어 있잖아. 야. 그것만에 새 신곡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네. Make You Feel My Love까지 또 엮어가지고 있어 이 레퍼토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하는 느낌이네요. 더해 그래야 업체에서 좋아해요. 예, 와, 역시 그렇죠. 아니, 우리는 행사 그렇게 해야죠. 그럼. 예. 그럼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하거든요. 아, 오늘도 진짜 김해에서 방금 그런 거. 아, 김해에서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자, 일단 요 신곡 얘기를 좀 하면. 네. 5월 3일 신곡 바나나 날라를
발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3주 정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요즘 대세는 여러분 뭐냐면요. 네. 챌린지야.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심의가 나가지고 KBS까지. 근데 KBS 아직 뮤직뱅크는 안 했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심의가 이번에 드디어 났으니까 KBS에서 할 수 있어요. KBS 났고 뭐 SBS는 언제나 또 이렇게 오케이니까. SBS는 뭐. 예. 인기가 처음 나갔잖아. 거기 가서 보넥도 만나고. 보이넥스도어 딱 만나고 애들 만나고 나서 이거 네. 챌린지를 찍었는데 세상에 조회수가 터져 터지고 빵빵 터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네. 또 이제 라이브를 또 이렇게 요즘 이제 마이크를 잡고 했는데 저는 이제 네. 이렇게 알잖아요 이, 네. 뭐 인이어라고 인이어 끼죠 우리 인이어를 끼고는 이걸 꺼버린 거야 뭐, 뒤를 꺼가지고 안 들리는 귀로 노래를 해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오프레코드 자기 목소리 안 들리는 상태로 한 거네 그럼? 네 그래서 감을 잡아가지고 그냥 아니 이걸 켜야 되는데 춤이 바쁘니까 안 되지 하면서 그러니까 크기가 앞사람께서 시끄러워가지고 나 할 때 켜야지 그러고 꺼버렸는데 귀를 꽉 막아가지고 감으로 갔어 아 지금 바나나 날라 나오나 보다 바나나 날라 하나도 안 들리는 와, 아예 지금 저 삐지가 안 들린 거예요, 이 음악이. 약간 감을 잡은.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제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어서 라이브는 잘 들리게 그 직행 카메라로 있거든 너튜브에. 네. 그리고 사람들이 조이런 생 라이브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아유 또 음중도 네. 나가고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아이고. 챌린지를 많이 찍어가지고 외국의 10대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이제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영어라서. 아, 그지 이제 막 진짜 네. 회춘 느낌이네요. 야 너무 좋아요. 거꾸로 이제 10대들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네. 야. 너무 좋아요. 10대들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요. 나도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이 오히려 약간 더 핫한 느낌이 있어. 나 정도 어중간한 애들이 오히려 아저씨 저 이제 40, 저도 45 정도니까 예. 아저씨 뭐 이렇게 느낌이고 선배님이 오히려 더 핫하고 요즘에 아유 아니에요 언제나 네. 또 우리는 이미지 변신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뭐 그러면은 제 목이 약간 터진 것 같은데 네. 시원하게 한번 좀 들이대볼까? 그럼 요 문제 신곡 KBS도 허락받은 이 노래 네, 네. 바나나 날라 요거 한곡 갑니다 야 라이브로 또 직접 야 오늘은 잘 듣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할 수 예. 있어요 예예예 예. 이게 마이크지 이거. 예예. 아니 그거 누가 아니야?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안 꽂혀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안 꽂혀 있는 거를 들고 예예예. 예예. 예, 예. 그거 마이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면에 딱 잡히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대명곡 바나나 방송 소개 듣겠습니다. 바나나 날라 밤바 바나나 날라 밤바 세네세시 una boca de cracha una boca de cracha pa mi pachi ay ay iba y arriba ay ay iba y arriba por ti se de por ti se de por ti se de yo no soy marimero yo no soy marimero soy capita soy capita soy capit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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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ba la bamba banana na la bamba banana na la bamba se necesi una poca de cracha una poca de cracha pa mi pachi aya iba y arriba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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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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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ba come on Yo no soy marimero, yo no soy marimero, soy capita, soy capita, soy capit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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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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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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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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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la bam ba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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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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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ita. 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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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it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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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이거야. 헤드폰이 아유. 커가지고 아유. 춤을 제대로 아유. 이게 해야 되거든. 아 춤을 엄청 춰야 되네 이거. 그럼. 아. 근데 그 바나나를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 아유,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땡기죠. 너무 먹고 싶었어. 너무 맛있어. 바나나는 민상이는 먹어도 돼. 너무 맛있다. 바나나. 이게 바나나가 좋아요. 아. 근데 이걸 이제 들어보면 이게 스페인어인데 바나나 이렇게 들리거든. 바나나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나나로. 이거 그거 저거잖아 옛날 그거 노래. 라밤바. 그쵸 라밤바 네. 라밤바. 이거 라밤바. 네. 87년 영화. 맞아. 그치. 이거 근데 가사가 원래 따로 뜻이 있을 텐데 이게 이 가사가 맞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요? 이거 그대로 한 거다. 진짜 아, 토시 하나도 아, 안 그래요? 바나나 날라 밤바 바나나 날라 세네세시 운나 뽀까데 그라차. 아. 운나 뽀까데 그라차 밑받지 아야 이바 야리바. 내가 썼다. 아. 아담이 지었어요? 네, 가사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발음은 약간 우리 옛날에 그 장난칠 때 부른 것처럼 운나 뽕까네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운나 뽕까네 그게 네. 그렇게 아니라 운나 뽀까데예요. 뽀까데. 아. 정확하게 저는 또 뽀까데입니다. 아. 예, 예. 아, 뽀까. 왜냐면은 이제 이게 듣다 보니까 예. 야 이게 노동이 오더라고. 예. 왜냐면 밤바가 바나나를 나르는 일을 해요. 농장에서 일한 거지.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랑 이렇게 노닥노닥하다가 안 날르니까 그 네. 주인이 바나나 날라 밤바. 어? 세 네 세 세시 네시가 됐는데 응? 운나 뽀까 되고 응? 그렇죠? 이렇게 아. 이제 뭐라고 하다가 아. 이제 그 딸이 와요. 소희라고. 네. 그래서 소희가 너무 예쁘니까 밤바가 좋아하니까 메롱 이런 거. 요놈 소희 말이 메롱. 메롱 했다 이거야. 아, 너무 사랑하는데 메롱을 했다고요? 그게 이제 야. 표현법이 다 다른 거야. 우리 아. 옛날에 왜 좋아하면은 고무줄 끊고 그랬잖아. 아, 그래서 약 올린다. 네. 아. 그래가 소희가 갚버린 거야. 소희가 삐따. 소희가 삐따. 아, 거기서 또 사투리가 갑자기 또. 그렇지.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와삐따로 마무리 치는 거야. 소희가 삐따. 그런데 가수의 소희가 삐따. 갚삐따 했는데 어? 아니야. 그녀가 다시 돌아왔어. 그렇지. 와삐따. 그렇지. 아. 이해하네. 예. 이게 무슨 나는 진짜 노래하는데 옆에서 예. 바나나 먹는 애는 처음 봤어요. 예. 깜짝 놀랐네. 아, 뭐야. 벌써 다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뭐, 아. 끝났어요? 예, 이거 그냥 노래한 것도 끝나 버렸고요. 1부가요? 네. 예. 자, 이제 2부에서 여러분들 목격담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2부에서 문자 많이 또 보내 주세요. 잠시 2부로 옵니다. 자,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 아니, 앞에 왜 내, 예. 저 유행어를 쓰고 그래. 준호 그, 형이. 안 됐잖아. 네. 자, 오늘은 열정의 아이콘이자 축가의 영 개그우먼 조현현 씨 모시고 스페셜 초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나자나는 두 분이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아, 일단 미우서에서 우리가 네. 정리를 한 게 네네. 아, 다르다.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짠나 짠나 그때 어 그건 김준호 그랬잖아 어 그 조이라서 짠나 이거는 아. 김희애 씨 가사는 같으나 의미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곡인 거죠 그렇죠 아 그렇게 정리를 자 우리 또 아까 보는 라디오로 또 열정적인 순간 노래를 보고 진짜 많이 감사합니다 김정원 출출이 꿀디 오랑우탄 같잖아요 너 나보고 또 왜 그래 옆에서 노래하는데 바나나 까먹는 건 처음 봤다니까 아니, 신나게 하려고 바나나 먹는 핑계 좀 대고 여기서 앉아서 먹으면 그냥 먹는 거잖아요 요즘에요 봐봐 네. 3101님이 그러잖아요 혜련 언니 네. 우리 딸 7살인데 바나나 날라 듣고 춤춰요 아 아이들이 엄청 좋아한다니까. 그러겠다. 어머. 여기 사진 나왔다. 어머나, 어머야. 자세 제대로인데. 신난대요 이렇게. 그렇지. 예쁘다. 맞아요. 아주 좋다. 꿀디 지금 먹는 거는 미니 바나나인가요? 정상 바나나입니다. 정상 바나나. 벌써 두 개 먹었어. 이거 잠깐이니까 뭐. 자, 또 예린. 오늘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네네. 하와이 바닷가가 생각나는 신나는 노래네요. 아나까나처럼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중독성이 넘쳐요. 아, 요즘 분위기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이 바나나 날라는 리치 발렌스의 라밤바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저작권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시원하고 좋잖아. 뭔가 그렇지, 신나죠. 단단단단다다단다 놀러 가고 싶은데. 리링리링. 바나나 날라밤바 뭔가 빡 터지잖아. 어릴 때부터 그냥 이거 뭐 거의 계속. 다 돌고 도는 계속 돌았잖아 이거는 맞아 뭐 이렇게 잊혀졌던 적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명곡입니다. 근데 우리 그 10대나 20대들은 잘 모르는 아, 노래인데 그럴 수 있겠다. 어? 어디서 들어봤어 조용히 하니까 재밌다라는 거야 아, 그럼 됐지 그렇지 네네. 아 그런 데는 아주 그냥 전문 잘 파고드는 딱 잘 들어가죠 아 네. 좋아요 그리고 노래 중간에 네네. 3단 고음 아니고 4단 고음 아까 뭐 있긴 하던데 이게 네. 이제 약간 편곡을 하면서 네네. 변화를 준 거지 그러니까 바나나 날라 빰 좀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바나나 날라 빰빰 바나나 날라 빰빰빰
바나나 날라 빵빵 이런 식으로 손이 넘어가 넘어갈 때 그래서 아이유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유 씨한테 죄송하고 죄송하고 우리 우리 개그맨 선배님들이 크게 이렇게 열심히 방금 전에 저기 봐 광고 나가는 동안에는 아우 보기 안 좋아서 그랬는데 또 바로 또 불 들어오면 또 저렇게 그럼 배웁니다 진짜 하나하나 자 지금부터는요 한 가지 단어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키워드 토크를 해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축가입니다. 축가. 축가의 여왕이시잖아요. 네네네. 개그맨 사이에서 특히 뭐 저 개그맨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들 사이에서 예예. 축가의 여왕인데 한때는 성시경 유리상자 뭐 이런 분들이 축가 섭외에 이렸다면 지금은 현재 어디 가나 오늘 조혜련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거의 이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거의. 아, 너무 기쁘네. 예 그리고 최근에 김규리 씨 결혼식 아 갔었죠. 아 저 딱 녹화 걸려 못 갔어요. 아 못 왔어요. 예 돈만 보내고 못 갔는데 아, 네. 밥을 보내야지. 예. 아니. 아, 길이는 가져야지. 왜냐면 또 부인도 네. 또 제가 친한 아, 예, 예. 왜냐면 또 우리 저 골대녀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볼 차고 계시지. 그럼. 아, 아니, 걔는 볼을 잘 차기보다는 이상하게 예. 볼이 앞에 와 있어. 예. 어, 주워먹기 스타일. 어, 주워먹기 스타일로 오. 그래갖고 골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갖고 아주 뭐 아. 미스테리예요. 어, 그것도 운이지. 둘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또 축가를 예. 불러줬죠. 네, 예. 길이 또 저기 보니까 길이가 네. 선배 전화 이제 끝나고 왔더라고요. 못 왔어도 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아, 부준 좀 했나 보다, 단가가. 크게는 안 했고요. 예, 그랬어. 예, 예. 고맙네. 네, 여자고 와갖고 아유 저기 뭐야 자기가 개그맨을 또 짧게 하고 배우 뭐 한다고 이랬는데 개그맨의 의리를 새롭게 느꼈다. 아니 그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개그맨 남자 따로 사진 찍고요, 네. 여자 따로 사진 찍고요, 이것도 많은데 교회 친구들 사진 찍고, 따로 찍고 배우 따로 찍고. 이거 봐. 난리다. 그래서 한 시간 이상이 딜레이가 됐다. 사진 찍는 데만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어. 깜짝 놀랐어. 예. 뭐 길이 많은 야 그렇게 많이 찍었다면서 그랬더니 아니, 식장이 좀 좁기도 했고 했는데 뭘? 뭐 그 아니죠? 거기 다 엔조이 커플이랑 다 했던데요. 아 그러니까. 근데 애매한 애들이 있어서 네? 이게 막 그 있잖아 박슬기 이런 애는 개그맨을 가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라고 양쪽 다 찍고 그다음 남자 개그맨 찍을 때 김민경은 왜 거기 가서 서 있는 거야? 아무도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또 어울려 또. 민경이가 웬만한 남자보다 낫죠. 강합니다. 너무 예. 재밌었어요. 아, 웃기다. 자, 이렇게 또 김기려 씨도 갔다 오셨고. 예. 아니 어제 김준호 씨가 라스 나와가지고 예. 나를 살짝 디스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같이 나가신 거 아닌데 뭐 그랬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자기는 예. 그 있잖아 추노루 뭐 축가에. 뭐 한대매 노래. 에이, 근데 자기는 뭐 예. 고급스럽고 조혜련 예. 선배님은 뭐 풍물시장이다. 나도 기사로 봤어요. 아니 이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아유, 사실 저렴한 걸로 따지면 준호 따라갈 일이 없지 않나. 어떻게 갖다 드릴 때 예. 지금 중간에서 중간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어때요? 예 조금 더 준호 형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하죠. 고맙다. 예, 왜냐면 인사. 준호 형은 제가 그런 거 못 볼 걸로 좀 봐가지고 예, 그런 스타일인가 봐. 어디서 우통버섯 느낌. 그래. 이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그래, 그 저기잖아. 예. 세븐 결혼식에. 그쵸, 예. 그래. 거기서 우통버섯 느끼고. 그거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렇죠. 왜 안 할까라 이렇게 가지. 예. 나는 그런 거는 안 해요. 예, 선배님은 이제 맨발로 나오신 적은 있잖아요. 구두가 부러져가지고. 예. 오남이 결혼식에 예, 예. 그래도 맞아, 구두 굽이 있는 것처럼 춤을 예, 췄다니까요. 예, 남이 예. 결혼식에 저도 그때가 있었는데 예, 아니나 달라 등장하시더라고. 예.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조련 선배 나오는 거 아니야? 민상아 너 근데 너는 언제 장가 가니? 너 갔다 왔나? 갑자기요? 아니, 갔다 와, 선배님. 한 번도 안 했지. 갔다 왔다니요. 아직 그래. 한 번도 안 했냐니요. 그래 결혼을 네. 하면은 내가 네. 축가를 불러주고. 저 완전 저 그냥 여자는 있어? 완전 저 배고파? 없죠. 배고파. 배고픈 다 배고파. 모든 게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구나. 네, 없어요. 혹시 뭐 주변에 좋은 동생들 이렇게 아는 많잖아요. 마당발이잖아요, 선배님 진짜 아니게. 아 그러면 소개부터 하고 또 축가를 해야 돼? 아유 그러놓으면 축가뿐만이 아니라 뭐 예. 저희가 뭐 다 곱빼기로 해드리는 거죠. 아 뭐 반짝이 옷 이런 거 하나 사주는 거야? 아유 반짝이 다이아 박아드려야지 그냥. 일단 좀 생각 좀 해보자. 일단은 이제 바나나 날라 좀 홍보 예. 좀 하고. 예. 아 부담스러워. 예. 근데 뭐 이렇게 딱 하면 원래 딱 한 보통 정도 한두 명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시나 봐요. 예예 일단 예. 좀 들어가. 저기요 키워드 예. 토크 가요 우리.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네. 오. 열정이 아이콘이시죠. 아, 제가요? 그럼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유, 선배님, 진짜 제가 봐도 이렇게 네. 어디 나오시든 간에 항상
어떻게 네가 얘기를 해봐. 어디가 열정이야? 우리 저 유민상 후배가 보는 조혜련의 열정은 뭡니까? 지금 여기 나오셔서 하시는 것만 봐도 열정이 넘치고 항상 그렇게 뭔가 톤다운이 없고 약간 제가 만약에 저 PD나 제작진 입장이라 그러면 조혜련을 불러놓으면 무조건 기분이 상한다. 그거는 좀 있나 봐. 사실은 저도 이게 요즘 알려진 게 MBTI가 I거든요. 에이 선배님. 아 진짜야. 왜 안 믿어? 제가 I예요. 집에서 저 집에서 안 나와요. 집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야. 뭐, 선택적 이라 그러더라고. 어 그런 건 있죠. 뭔지 알지? 저도 카메라 돌거나 마이크 있잖아. 네. 그러면은 이로 바뀌어. 그 딱 꺼지면 민상 갈게. 부끄럽다고는 안 할까나. 뭐 이런 거 뭔지 알지? 조금 있긴 한데 선배님 아니에요. 선배님 그때 그래? 우리 그런가? 미용실에서 만났을 때도 저는 그래도 좀 어렵고 이렇게 좀 있는데 선배님 항상 야 민상아 너 그러면은 계속 말 걸고. 맞아 맞아. 그럼 이야. 네. 그럼 약간 이죠. 알았어. 아주 세진 않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래서 열정. 그래서 열정이죠. 열정. 일단 네.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렇죠. 내 목이 상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들어가야지.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서 아우 어떻게 해요? 나 까나 들어가 그냥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7시간, 8시간 어떤 때는 맛있는 녀석들 할 때는 막 5개, 6개 먹을 때도 그거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진짜 즐겁게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항상 즐겁게 하시죠 모든 일을. 아 열심히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싫은데 억지로 하면 티가 나더라고. 맞아 맞아. 지금 8489 출출이가 제가 요즘에 1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되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혜련님은 일본어 중국어 다 잘하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열공을 할 수 있을까요? 뭐든 열심히 도전하는 혜련님을 보면 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짝짝짝. 야 그럼 8489님한테 제가 꿀팁을 꿀디가 아니라 꿀팁을 줘야 되겠네. 저도 약간 일본어 조금 배웠거든요. 자 일본어는 한국어랑 어순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 단어를 외우면 돼. 자 단어를 어떻게 외우느냐. 계속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알잖아요. 붙이는 거 있죠. 아 포스트땡 이런 거. 포스트땡 이런 데다가 단어를 써서 눈에 보이는 데 계속 나. 그리고 막 있잖아요. 창문에도 붙여. 화장실 앞에도 붙여. 그리고 계속 봐요. 단어가 들어와요. 이야. 그렇게 에브리데이를 한 6개월만 해봐. 그리고는 나열을 하면 일본어가 돼요. 아. 뭐 따로 뭐 듣는 연습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래도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계속 틀어놔야 되나 어디다가 근데 일본어는 단어도 되게 비슷해요. 단수는 단준이라고 하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무리는 무리 막 비슷한 말은 많아. 맞아요 비슷한 거 많아요. 그래서 다시와 무리 데스 그럼 나는 무리입니다. 좀 무리해요. 이건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렇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단어를 계속 써붙여. 8489. 8489번을 써붙여. 야 번호. 자 핸드폰으로 뒷번호처럼 8489번. 중국어는요? 중국어는? 중국어? 중국어는 오히려 더 쉬워요. 난 한자가 아예. 한자는 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성조가 중요한데요. 사투리를 생각하면 돼. 우리 엄마가 반문나 이러는 거야. 반문나 일성문나 사성경성이야. 중국어는 가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워시판라 그러면 반삼성 일성 경성 뭐 이러거든요. 어려워. 그렇게 해요. 워시판라 워시 막 이렇게 다 성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반문나서 엄마 그 성조가 뭐뭐뭐야 했더니 모르겠다. 내는 경상도 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어는 또 들어야 돼요. 경상도 사투리 듣듯이. 그냥 경상도 사투리 듣듯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중국어가 오히려 더 쉽다고 이야기한 거는요. 존댓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진짜 막 이렇게 뭐 어려운 그런 이렇게 표현들이 좀 덜해요. 되게 표현 좀 짧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어는 성조만 알면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관건이겠네. 어렵습니다. 서경의 추출이가 또 조혜련이라 쓰고 열정이라 읽는다. 인간 열정 조혜련. 진짜 너무 감사하다. 거의 뭐 쉬지 않고 진짜 다녀오신 분이죠. 근데 거의. 옛날하고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막 진짜 나 막 더 잘 나가야 돼. 일 더 해야 돼. 이런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막 일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들이 좀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좋게 봐줘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54시잖아. 이제는 조금 이렇게 좀 쉴 때가 됐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요즘 말이에요. 60대, 70대, 80대 가도 진짜 일도 열심히 하고 에너지 넘치잖아. 선배님들이 고기 드셔버리면 제가 몇 년 안 남게 돼요. 그렇지. 너를 봐서라도 선배님 조금 더 가주셔야 그렇지. 제가 아직 내가 더 가질 수 있구나. 앞으로 쭉쭉 가줘야 뒤차가 그렇죠. 또 오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빠져주셔야 됩니다. 계속 쭉쭉 가셔야 돼요. 네. 강흥천 출출이
혹시 번아웃이 온 적은 없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번아웃 온 적 있죠. 저도 힘든 과정이 있었잖아요. 있구나. 있었지.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겪었잖아. 나도 그렇죠. 인생. 근데 지금은 번아웃은 안 나요. 왜?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지금 뮤지컬 하랴, 뭐 바나나 날라 하랴, 강연하랴, 그러니까. 뭐 교회 간증하랴 많잖아. 근데 그때는 어때요? 자요. 에? 그래서 일하는 거 외에 다른 어떤 걸 안 하고 집에 가잖아. 씻고 자고. 딱 정리하고 바로 자. 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요? 뭔 얘기인지 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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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자요. 물론 자기 전에 축구를 조금 보기는 해. 그 정도. 요 정도 하고 뭐 많이 먹고 하진 않아. 밤에 딱 하고서 씻고 자요. 뭐 개인 약속만 만들어 가지고 주말에는 누구 어디 가야지 뭐. 없어. 그런 거 안 해. 왜? 옆에 늘 남편이 있으니까 친구도 대주고 남편도 대주고 애인도 대주고 이러니까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 어머, 결혼 바이럴 전도사시네, 애기에. 너 해야 돼. 예, 옆에 누가 한 명 있는 게 그렇게 또. 넌 잘 모르겠는데 내가 축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 해야 돼. 축가해야 돼. 축가 예약. 예약이야. 아, 예약이 돼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토크 세 번째 키워드 토크로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거. 뭐? 뮤지컬. 이거 뭐예요? 나 몰랐습니다. 네네. 아, 지금 6월 예. 사실 오늘 유민상 이 라디오 때문에 오늘 저 연습을 쉬었는데요. 지금 신봉선 씨하고 문희경 씨하고 이하연 씨, 서지호 씨 이런 사람들은 뭐야, 봉선이래요? 메노포즈라는 뮤지컬을 지금 한참 연습 중에 있어요. 이게 6월 13일부터 한전 아트센터에서 네네. 공연을 해서 한 두 달 반을 하거든요. 여자 4명이 나오는데 노래 넘버가 24곡이에요. 대박이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명이 이제 부르는 네 명이 한 번에 나와서 하는 거. 따로 막 이렇게 해서 그 메노포즈 뜻이 갱년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왜 이렇게 좀 우리가 사춘기도 왔다가 또 이렇게 갱년기가 오잖아요.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그럼요. 그때 자기 속을 털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백화점에 모여서 그 여자들 같이 막 속을 시원하게 터는데요. 그 전에 이영자 씨도 했었고 김숙 씨도 했었고. 아 이게 전통 있게 쭉 하는 거군요. 6년 전에 제가 또 했었어요. 신효범 씨랑 홍지미, 뭐 황석정 이렇게 해서 완전히 히트를 친 작품인데 지금 정말 빠르게 예약을 하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네. 이거 지금 그러면은 약간 그 보통 이제 결혼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신봉선 씨 같은 경우는. 근데 걔는 거의 결혼하고 한참 지난해 같이 연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캐산나만큼 보이잖아, 그거. 그렇죠. 뭐. 연기는 제가 저도 믿고 있는데 저랑 봉선이랑 그렇게 자꾸 한 사람으로 보내버리면은 갔다 온 사람으로 보내버리면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예, 네, 이 사람들. 저 검색창에 검색하면은 저 유민상 이혼이 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 몰라요. 결혼을 안 했는데 이혼이 떠요. 아, 이렇게 자꾸 농담처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유민상은. 그랬어요. 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네. 왜 출출이들이 관심 많죠. 네. 자, 네. 우리 출출이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받아볼게요. 네. 오늘은 조혜련 선배한테 관심이 더 많아. 4928 출출이는 혜련 언니 유베라에서 보니까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처음 나오셨는데 경서가랑 골룸 유행 한 번만 에이 이런 걸 왜 해요. 에이, 해야죠. 4928번이 부탁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너무 자꾸 이렇게 경서가 경소가 그거 다 먹으면 안 된다. 경소가 아껴야 된다. 경소가 이걸 또 예. My precious. 아, 메노포즈. 제가 이제 4928 뮤지컬 보러 와. 4928 추출이는 공연 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메노포즈 추출 4928 추출이 답장 보내요. 저 예, 예, 지금 예약했습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인증샷 딱 찍어가지고. 아니 저 민상 씨하고 우리 또 여기 배고픈 라디오 팀들도 한번 오세요. 진짜, 아, 진짜로. 제가 초대할게요. 정말 초대권 주시는 거예요? 응. 사야지 내가. 네. 아 배우아린. 배우아린. 또 1038 추출이 바나나 날라 챌린지 같이 하고 싶은 연예인 또 누가 있어요? 나는 아이브랑 하고 싶어. 아이브. 지금 활동 기간이 아니어서. 아니 활동 기간이에요 지금. 그럼 뭐 왜? 아센디요. 근데 왜 왜? 안 만났어야지. 이제 이렇게 좀 산옥도 있고 산옥이 뭔지 알아요? 네 사전 녹화. 있다고만 알아. 그러면 네, 해보죠. 드라 드리. 네 드라리오 소리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끼리 방송 나오니까 알아듣죠. 안 해봤지. 너 가수했구나. 아니야 안 해봤어요. 카리는.
예? 카리. 카메라 리허설. 오, 많이 안 해. 아니야, 대충 줄임말이니까. 아, 아이, 그래. 그 정도는 찍어 맞춰. 나 이번에 거죠. 알았어. 나 아니, 아, 저기 막 이렇게 댄서들이 어, 들이 언제 들이? 그렇게만 들으면 잘 볼 수도 있겠다. 어, 몰랐어. 네. 재밌더라고.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란 게 저는 오히려 놀란 게 사전 녹화 그거를 막 새벽 4-5시 1박 2일에요. 예, 네, 근데 그거 듣고 놀랐어. 예? 그렇게 가서 한다고? 정말 여러분 신경 쓰는 거야. 와. 아이돌들이 대단해요. 특히 요 SBS 아니야. 인기가요. 네. 밤새 카메라 감독님들 또 이 무대 세팅하고 저 박수 한번 쳐야 돼. 박수 한번 쳐야 돼. 나 진짜 놀래. 그러니까 이게 아이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당연히 준비하고 엄청 노력하지만 그 옆에 그 세트 다 바꾸고 대단해 대단. 다 바꾸고 댄스팀 다 준비하고. 그래서 아이브하고 네. 언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음중 때는 저 에스파가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아, 그 에스파는 찍어요? 에스파 사랑해요. 슈퍼노바. 유바. 선배님 나보다 아이돌들 더 잘하는 것 같아.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누군 노래야? 그 들어도 그러니까 원래는 아는 것도 선배님 하면 약간 모르겠는 느낌인데 지금. 누굴까요? 마그마의 헤이야. 아니에요. 예예예. 예. 아이브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헷갈리는데. 자, 우리 아이브, 예, 우리 혜련 선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48 저기 누구 출출이야. 자, 우리 메노포즈 간다고 약속 보냈겠죠. 네? 자, 그럼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옵니다. 광고병. 자, 이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 개그우먼 조혜련 씨 모시고 스페셜 초대석으로 함께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네요. 그냥 또 진짜 앉아갖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저 희극이실 온 것 같이. 네. 아, 민상이랑 이렇게 네. 자분자분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 어, 그러니까. 너 애 괜찮은 애다 너. 저 나쁘지 않아요. 예, 소문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 예, 예, 약간 예. 너에게서 김민경 냄새도 약간 나. 비슷하죠 그건. 월동뚱이 계열이 비슷해요. 지금 슬슬 축구화 신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 분위기야 지금. 근데 민경보다 제가 못 뛰어요. 아 예. 진짜. 한 신어에 졌습니다. 진짜 졌어 이제. 진짜 못 이기겠어 이제. 아, 예, 운동 하도 안 해가지고. 자. 오늘 어쨌든 네. 여기 유민상 배고픈한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그래도. 아 그러니까 네. 너무 편안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네. 춤추면서 바나나를 네. 까먹는 후배는 처음 봤어요. 내가 까먹기는 네. 했어도 네. 너무 편안함에 네. 이 라디오의 그 매력이 아닐까. 그래서 배고프고 뭔가 좀 아쉽고 하는 사람들은 이 라디오를 들어야 될 것 같다. 쭉쭉쭉쭉 들어줘야 돼. 알았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7개월 뭐 이 정도 됐는데 7년 7주년 또 다 기본적으로 될 수 있대. 아유. 중간에도 한번 나오시겠지만 아유, 그럼. 나중에 몇 주년 되면 또 한번 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돼. 예, 노래 나오면 선배님 저희 것도 빠르게 나와주세요. 시간이 많이 바쁘시지만. 아 그럼요. 지금 5월에 내고 5월에 지금 말 지금 돼갖고 많이 네. 늦게 나오셨어요. 다 돌고 나와가지고. 미안해. 예. 저번에 홈쇼핑이 하나 잡혀가지고. 해야지. 그건 또 해야 되지. 자, 예, 예. 자 2부 끝곡은요. 어 이거. 아 노래 본인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이거는 네. 제가 이제 그 케냐의 아이들을 돕는 그 네. 일을 했어요. 아. 월드비전에서 아. 그래서 KBS 그 방송 때문에 남편이 네. 그 케냐 아이들을 보면서 어,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꿈. 아, 그 아이들의 꿈. 예 네, 좋습니다. 요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의 아이콘 개그우먼 조혜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